MSX나 MT-03이나 똑같습니다. 제가 그 MSX 시승 해보고 와 이거 급하면은 등짐으로 짊어지고 내가 뛰어가는 게 빠를까는 오바고요. 제가 타고 있는 시티는 그래요. 급하면은 진짜 발로 차가면서 최고 속도를 한 1, 2 정도를 보탤 수 있을 정도로 환장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CT100보다는 MSX125가 출력도 최고 속도도 더 높지만 R3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.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교통 흐름에서 리드를 하려면은 쿼터급 타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진짜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 연비, 이동수단, 간편함 뭐 이런 걸로만 보신다면은 네, 125 탈만합니다. 네, 꽤 괜찮아요. 주차 공간 없고 뭐랄까 기동성이 필요하고 이러면은 정말 최고입니다. MSX에 그 MT-07 엔진 올렸는 게 제일 낫던데요 보니까. 돈 돼야 좀 탈만하겠다. 그렇습니다. 순정은 속천불 납니다. 네, 몽키에다가 CBR250 엔진 올린 겁니다. 김창규님, MSX나 MT-03이나 똑같습니다. MSX가 좀 만만해 보이실지는 몰라도 진짜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MT-03은 아직 안 만져봤지만 MSX나 MT-03이나 정비 요구되는 정비 수준은 동급이라고 생각돼요 저는. 네. CVT가 최저 그렇죠. CVT가 잘 나오죠. 카트에 별의별 거 쎘습니다. 유튜브에 진짜 유튜브에 최장점 아닙니까? 미친 짓거리 많이 보는 거. 저는 근데 할리도 하나 막 퍼진 거 있으면은 프로젝트화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아무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행하는 영상도 있어요. 잘 타고 댕깁니다. 뭐 엔진만 하죠 차대가. 예 맞아요. 예 고속도로 다 타고 다 합니다. 네 뭐 이분 말고도 미니바이크에다가 이제 그 스즈키 DR250 엔진이었나? 아 그 엔진 스와페가 타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거 뭐라 해야 되노? 광기 찐 광기.